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닉네임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 강훈, 만 18세로 얼굴은 내일 공개됩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붓다. 성착취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법정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십니까? 붓다는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붓다는 2001년생인 만 18살 강훈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교수와 법조인, 정신과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붓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강훈이 미성년자지만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적극 가담했고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소년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대상이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내일 강군을 검찰에 넘기며 마스크나 모자 없이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군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